리빌딩 파이낸스 2021 금융 디지털 혁신과 공정 경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21회 서경 금융 전략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유튜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네, 그럼 먼저 서울경제신문 이종환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최근 국내 금융산업은 이 빅테크와 핀테크 등 이런 핵심 기업들의 성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서 그동안 새로운 이 금융산업을 육성해 왔지만은 또 소비자 보호라는 과제 앞에서 일부 부족했던 부분들이 새삼 또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전통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하는 이런 또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혁신을 지속하되 모든 금융권 참가자들, 플레이어들에게 공정한 차별 없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21회째를 맞습니다. 이 서경 금융전략포럼의 주제를 금융, 디지털 혁신과 공정경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공정과 혁신의 가치는 아시다시피 뭐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동등한 중요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디가 약한 고리가 돼서 터져 나올지 굉장히 정말 불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은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일단 빨리 정리하고 봉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밀려오는 파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파제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그 강연을 경청하시면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또는 해답의 단초를 찾아가는데 크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울경제는 앞으로도 이 서경 금융 전략 포럼이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최고의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우리 금융의 가장 큰 화두죠. 혁신과 공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고민해 주시고 또 균형을 잡아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고성범 위원장님께 특별히 오늘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도 내일도 국감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오늘 이제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혁신, 공정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뭐 경제지를 보면 뭐 ESG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 혁신의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금융권에서 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과연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연 지금 우리 은행이나 금융이 확실한 뭐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대비하고 그냥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또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저성장 또 초저금리 시대에서 금융이 과연 너무 이 부동산 PF 쪽에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이 참여하고 또 그 과정에서 무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또 그 과정에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법조인들마저도 그 돈이 된다고 하니 거기에 함께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데 함께 가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융이 어렵기는 하지만 또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좀 국민들 입장에서 좀 모범적으로 또 그 바르게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석영 금융 전략 포럼 개최를 축하를 드리고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 금융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진짜 글로벌 금융에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주최하신 이종환 부회장님을 비롯한 또 아침 일찍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죠.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두 축으로 큰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우리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 세계가 어쩌면 저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디지털 대전환 속에 이제 금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금융의 혁신 없이는 그 대전환, 특히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에너지 전환도 금융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문재인 정부도 나름대로 이런 전환의 시대에 금융이 어떻게 하면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다 뒷받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데 바꾸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완비한 다음에 바꾸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소위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브릿지 중간 다리 단계를 만들어 놓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도 하고 나름대로 빨리 혁신의 과정을 우리가 다가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다 보면은 기존의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혁신의 과정에서 완화되는 규제의 공백을 활용해서 또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려는 또 탐욕이 생기는 거고 금융당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때 체크 못하는 그런 또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 디레프 사태가 그리고 최근에는 머치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의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 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항상 고민하는 큰 과제고 아마 금융위원회나 또 감독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자금융거래법도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과연 혁신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저희도 고민도 됩니다. 또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고 혁신을 강조하다 보면 기존의 산업들은 또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속에서 저희가 혁신을 제대로 이루면서 금융 시스템도 안정시키고 금융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국회 역할이고
또 우리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정쟁할 시간이 없는 상임위가 저희 정무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좋은 정책과 대안이 있으면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정책 방향, 그래서 오늘 디지털 혁신과 공정경쟁 이 주제이긴 하지만 좀 더 폭넓게 저희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금융환경 변화 그리고 금융정책 방향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 순서입니다. 금융환경 변화는 뭐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가 저금리 저성장입니다. 지금부터 말씀해 주셨지만 뭐 20년간 뭐 잘 아시는 대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CD금리 기준으로 하자면 외환위기 전에 20% 하던 것이 지금 뭐 1%대로 낮아졌고, 그 외에도 이제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등 여러 나라들도 양적 완화 정책도 하고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경기 대응하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외환 우리나라 경우를 보자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번에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외국도 그렇고 그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또 이제 고령 비중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잘 아시는 대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에 잠재 GDP 증가율 추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실 제가 금통위원 할 때만 해도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2.5%에서 2.6% 된다고 얘기를 해왔고 그때도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2.0% 수준으로 한국은행에서 잠재 성장률 수준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추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20년 사상 첫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2019년 11월부터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 중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0%, 0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84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또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지금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표에서 보시듯이 그래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융 수요 감소 그리고 금융회사의 영업기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금융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모멘텀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또 금융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의 ICT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핀테크 활성화, 뭐 이것이 우리 정부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정부들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에 힘입어서 또 빅테크, 핀테크의 급속한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래프에 보시듯이 글로벌 핀테크 시장 규모가 2014년에 1.6조 달러이던 것이 지금 5조 달러니까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또 핀테크 기업 수,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 수가 2011년 61개에서 10년 만에 484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은 금융산업 서비스의 급격한 변화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모바일화, 플랫폼화 이거 요즘 계속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 이것이 또 금융산업 서비스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급결제 수단도 간편화되고 플랫폼 기반 금융 서비스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경쟁 요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문법, 그러니까 리터리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라는 말 대신 이제 맞춤화, 점포망 이것이 또 플랫폼 바뀌고 있고 골드만삭스마저도 자기들은 테크 기업이다,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지금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미국의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준의 테이퍼링을 비롯한 통화정책 정상화는 결국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IMF 세계경제 성장 전망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5.9%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 금융발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 경제 성장과 금융발전, 금융안정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도 우리 금융설치법 1조에 나온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루빈, 그린스펀 이런 분들, 루빈은 골드만삭스 회장하다가 90년대 후반에 미국 재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루빈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주식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 버블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 파악이 어렵고 또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있다고 해도 정부가 사전 대응하기가 어렵다. 괜히 대응하려고 했다가 정부의 신뢰만 깎아먹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전 대응하려면 또 어느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할 일은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신속하게 개입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견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리고 중앙은행도 금융안정,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현 금융안정 상황을 진단하면 자산시장 과열, 부채늦은, 금융불균형 우리 매일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 주요 자산시장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 자산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금 밑에 그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맨 오른쪽에 가계부채 상승률이 홍콩 다음입니다. 홍콩, 중국의 일부라고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실러 교수도 미국 집값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자산시장 과열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집값이 지난 100년간 이 정도로 오른 적이 없다라고 실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두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일본 쫓아간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20년 시차를 두고 그래서 총 인구 증가율 보면 비슷하게 가고 있고 또 명목 성장률 추세도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잠재 성장률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이제 경제 생산 함수가 기술 발전과 노동 그리고 자본의 함수 아니겠습니까? 그 금융 발전을 통해서 이 기술 수준, 기술 발전에도 영향을 줘야 되고 또 자본 일부 학자들은 또 금융 발전이 금융 이용 가능성을 높여서 노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 발전 방향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저는 자금 중개, 여기 재산 형성, 재기 지원 적어놨습니다만은 자금 중개 기능 활성화, 금융 중개 기능을 활성화, 효율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이것을 금융위원회가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경제 성장과 성과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재산 형성,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도와드려야 되고 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주요 미션입니다. 재기 지원, 재기 재도전 환경을 마련해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 불균형의 뇌관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이 필요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도 실수요자는 보호가 돼야 되겠죠. 또 이 뇌관을 제거하려면 안전판의 설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지원 체계 유지 이게 제가 9월 달에 처음 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연준의 질서 있는 정상화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 그 orderly exit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연준이 얘기하는 질서 있는 정상화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했던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불확실합니다만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것이 연준의 질서 있는 정상화입니다. 저는
금통위원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의 질서 있는 정상화는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했던 여러 조치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그 조치 중에도 서민, 취약계층, 또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는 놔두고 그 사이에 기준금리 인상도 하고 또 가계부채 관리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상화 순서라고 저는 주장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과도한 그 유동성, 과다 신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코로나19 그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도 했고 또 정부의 그런 노력들, 또 재정을 활용한 그런 노력들이 강조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래프에 보시듯이 우리 국가 가계부채, 가계신용 기준으로 6월 말 현재 1,806조 원이고 향후에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공급 축소, 이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이자 금융당국의 최우선 해결 과제가 저는 가계부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가계부채 지금 총량 관리가 이제 금년에 한 6%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 핵심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확산시키고 또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는 그 과정에서도 최소화하고 이런 방향입니다. 사실 그 제가 취임할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가계부채 증가율이 17, 18, 19년에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였는데 작년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의 증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뭐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정책을 했고 또 재정정책도 완화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많은 그 금융지원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은행에 의해서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 완화적인 정책을 하면 본원 통화가 늘어나고 또 이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하면 그 과정에서 신용 창출 과정에서 또 M2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금년 상반기까지도 가계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트렌드를 보였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험성을 생각하면 시급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9월 달 실적을 보면 9월 달도 7.8조 원 늘었습니다. 뭐 가계부채 관리 강화하고 또 실수요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전세대출도 9월 달에 2.5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 전에 2.8조 원, 2.6조 원 늘던 거에 비해서 조금 줄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10월부터는 정말 6%대에 맞추려면 서민들의 그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세대출하고 집단대출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과정에 이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이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용적 경제 회복 사실 우리 민생 금융 안정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들은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금융 지원도 정비를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잠재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연착륙 방안도 내실화 하고 재무 조정 지원도 강화하고 이런 노력들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 발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혁신 기반 재정 및 강화. 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제가 그 금융 소비자 보호법 시행과 관련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빅테크, 핀테크 회사 그리고 금융사 간에 그 소비자 보호 특히 이제 금융 안정이나 소비자 보호 관련된 것은 동일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빅테크, 핀테크의 신규 진입에 따른 여러 신용, 운영 위험, 또 보안 위험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오고 있던 어떤 그 핀테크 발전을 통한 금융혁신 이것을
방향을 바꾸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금융혁신 계속돼야 되고, 하지만 지속적인 금융혁신, 핀테크의 발전, 빅테크의 발전이 있으려면 그 소비자 보호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 금융회사와 동일한 관리체계,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과 혁신 촉진, 이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금융, 또 한국판 뉴딜 등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발전과 관련해서 또 그 재산 형성과 그 안정적인 노후 대비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이게 또 큰 저의 그 이제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또 이제 법령도 개정되고 여러 가지 사모펀드 관련한 그 어려움을 겪은 뒤에 발전 방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공모펀드 활성화도 또 추진을 할 것이고, 모험자본의 활성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탁제도도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개편하려는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 자산 범위 확대, 또 다양한 신탁 구조 설계 허용,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그 안을 만들고 있고, 연내에는 발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택연금 활성화도 계속되어야 될 것이고, 또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금융 안전 제고, 이런 노력들도 앞으로 계속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 불법 사금융이라든지 금융 사기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투자자 보호 강화 이슈입니다. 사실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산업 발전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금융산업이 발전해야 금융소비자 보호도 잘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사고가 나면, 저도 금융위원회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사고 대응을 하고 했습니다만,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의 신뢰가 저하되고, 그러면 또 이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규제의 복잡성이 증가되고, 이게 또 현장에서 안착되지 못하고, 이러다가 또 금융사고가 나고 하면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규제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역시 금융 안정 이슈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이런 그 안정이 해쳐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어쨌든 디지털 혁신과 금융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일단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이제 세 챕터로 일단 나눠져 있습니다. 금융 혁신, 금융의 가속화, 그다음에 빅테크의 부상과 주요 이슈, 뭐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 이걸 오늘 그 행사 주제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혁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공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혁신과 공정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느냐?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지만 사실은 그 디지털 마켓의 어쨌든 발전, 또는 디지털 금융의 발전, 그래서 거기서 주요한 플레이어인 빅테크나 핀테크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라는 것들은 다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흔히 이제 그 주요 그 빅테크나 핀테크의 이제 시장 가치, 또는 이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통상 얘기하는 게 이제 소위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위 뭐 이렇게 나눴을 때 10년 전에 비해서 소위 GAFA로 대표되는 주요 플랫폼 또는 디지털 금융에 직간접적으로 그 관여하고 있는 어떤 빅테크, 이런 그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 소위 1위부터 4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 외에도, 이런 빅테크 외에도 핀테크라고 불려지는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금융 쪽에 기술 기반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오는 그런 어떤 핀테크들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도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20년에 작년이죠. 약 5조 달러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죠. 뭐 항상 이제 많이 얘기됐던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의 이제 시가총액이
소위 뭐 4대 금융 지주, 금융 그룹의 시총을 뭐 합친 것보다 더 높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사실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소위 인터넷 전문 은행을 통해서 사실은 그 비금융 주력자가 특례법을 통해 가지고 소위 어떤 디지털 뱅크라는 인가 단위를 만들어서 여기에 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것들은 이제 많은 그 국가들에서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가장 단기간에 뭐 인구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1,000만 고객을 유치한 게 카카오뱅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적어도 고객 기반으로 봤을 때는 국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제일 대표적인 글로벌리 보더라도 성공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흔히 하는 얘기들이 이제 당연히 그 저희 그 이 빅테크 또는 핀테크가 금융 부분으로 진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결제, 지급 결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간편 결제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불과 한 20년 기준으로 보면은 2년 전이죠. 두 배 이상 사실은 간편 결제 서비스의 이용액이 높아졌고요. 뭐 20년이라는 게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전국 업자가 27개고 제조사가 2개, 금융회사가 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금 업자의 어쨌든 그 비중이 16년에는 한 27%였는데 지금 한 46%까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금 업자 중에서 빅3죠.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카카오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전금 업자의 간편 결제 이용액의 88%입니다.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사실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도 커지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이슈는 사실은 핀테크보다는 빅테크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디지털 혁신이 이렇게 막 진전되는 와중에 나타난 어떤 대형 기술 기반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금융업 진출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어떤 부작용들 또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빅테크만 일단 골라낸 겁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 지역이 뭐 전 글로벌 영역이기도 하고요. 크게 이제 은행하고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지불 결제, 신용 공여, 자산 관리 보험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자기네들이 라이센스 없이 간접적으로 해당 사업자하고 제휴해서 하는 모델이 있고 어떤 건 직접 라이센스를 따 가지고 직접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두 가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같이 동원해 가지고 사실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죠. 중요한 건 빅테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어떤 지급 결제 및 어떤 유통 쪽에서 금융 본연의 업무, 신용 공여나 자산 관리 보험 쪽으로 계속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는 우리나라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글로벌리 주요 국가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엔터티를 통해서 하고 있죠. 재밌는 건 이런 우리가 빅테크라고 국내에서 빅테크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일 텐데 이런 이 두 빅테크 같은 경우는 MAU 1,000만 명 이상의 플랫폼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7개, 카카오 같은 경우는 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이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빅 플레이어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핀테크는 이게 뭐 일종의 조작적인 정의로 편의상 얘기를 하자면 빅테크 마찬가지로 어떤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출시하는 또는 서비스 모델을 영위하는 그런 사업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통상 소규모의 어떤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소위 금융 어떤 가치 사슬상에서의 어떤 특정 부분들 아까 이제 뭐 언번들링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금융회사가 다 하던 걸 옛날에는 뭐 다 했다기보다는 할 게 금융회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어떤 프로세스의 일부분을 떼내서 서비스화하는 언번들링 전략을 쓰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빅테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는 것이고요. 플랫폼 사업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이 공정의 이슈를 제기하는 건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다는 것, 문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뭐 디스코텍이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문지기라고 하면 손님을 셀렉션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은 고를 수 있죠. 게이트키퍼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다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범위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이런 각각의 비즈니스들을 리번들링, 다시 묶는 것이 주요한 사업 전략입니다. 그게 리걸 엔터티 차원에서 수직적인 통합을 하든 아니면 비즈니스 제휴나 연계를 통해서 하든, 중요한 건 이네들은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모델인 겁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전통 금융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핀테크와 빅테크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러면 뒤에서 세 가지만, 그러면 빅테크에 대해, 빅테크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도대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지배력 남용 이슈죠. 많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뭐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들은 소위 이제 어떤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 고객들, 네트워크 효과는 그게 아닙니까?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급자도 많아지고, 공급자가 많아지면 다시 사용자가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수요자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소위 뭐 다면시장의 특징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점점 시너지가 나타나는, 이게 이제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시장 지배력을 사실은 그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이 소위 미국의 이제 연방거래위원장인 리나 칸이 학인동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약탈적 가격 책정, 그 다음에 수직 통합 모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시장 지배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대칭 규제 이슈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이거는 기존 그 금융사들이 그 종사하고 있던 금융업 부분에 빅테크들 또는 핀테크가 들어오게 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들입니다. 특히 빅테크하고의 역차별 문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상호 산업 진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산분리 원칙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비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하는 데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식이죠. 빅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로, 그 금융회사가 아닌 것으로 이제 법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디지털 어떤 혁신이나 금융 정책을 통해서 쉽게 들어오지만, 반면에 비금융 부분의 진출에 대해서는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번들링, 특히 금융과 비금융을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투자입니다. 이건 또 은산분리의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비금융회사에 투자하는 데 법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은행법 같은 경우가 15%고 금산법 같은 경우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못하게 되어 있죠. 뭐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긴 합니다. 반면에 빅테크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이런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스타트업이나 비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것에 제한이 없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하나는 규제 체계, 규제 레짐의 불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금융투자회사라든지 뭐 신용카드사라든지 이런 금융회사들은 각각의 업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기능별 규제가 아니라 업권별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업법에서 그 업권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행위 규제나 규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데이터 독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짧게 얘기하면 빅테크는 플랫폼이라는 것의 특성상, 게이트키퍼라는 특성상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데이터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자기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입점에 있는 사업자들의 정보들도 다양하게 취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담합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을 해서 남용을 하거나, 이때 남용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경쟁사를 차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가 검색 결과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서비스,
그러니까 그 구글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사업자들과 동일한 서비스를 자기네가 제공하는 자기 서비스를 검색 순위에서 높게 올린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공유를 아예 법제화할 필요성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혁신과 공정이라는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은 크게 보면은 금융업 입장에서 보면은 빅테크 또는 핀테크 혁신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어떤 그 금융 서비스의 변화의 핵심은 제조와 판매의 분리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조와 판매의 분리라는 것들이 나쁜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자가 판매망까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경쟁 구조라든지 소비자의 웰페어라든지에 대해서 플러스이기보다는 마이너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제조와 판매, 특히 판매 쪽에서의 어쨌든 경쟁 구조를 확립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혁신 촉진적이거나 경쟁 지향 쪽으로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어떤 구조 중에서 두 번째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경쟁 구조를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판매와 제조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IT 인프라도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같이. 그다음에 그 뒤에는 또 풀필먼트 서비스 같이 배송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밸류체인 내에서 어떻게 주요 플레이어들 간의 경쟁 구조를 확립하는 그걸 뭐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룰을 어떻게 세팅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자 모델이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빅테크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몇 가지 부작용이나 경쟁 저해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라는 이슈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핀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육성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육성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준다라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핀테크라는 것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좀 더 이원화된 어떤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핀테크들이 서비스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고 완결성을 더 높이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종합금융 플랫폼 내지는 적어도 질서 있게 규율되고 있는 빅테크로 성장하는 뭐 이런 모델들이 가능한 통로를 열어주는 것들,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혁신과 공정이 같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단 네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행위 동일 규제 중요하죠. 그런데 동일행위 동일 규제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앞서 봤듯이 규제 불균형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실질이 동일한 경제적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어법이 달라가지고 사실은 이런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것들 이런 걸 없애야 된다는 면에서 동일행위 동일 규제인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테크와 빅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역할이나 포지션이 다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무차별적으로 빅테크하고 핀테크하게 동시에 적용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예시가 되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자금결제법이라는 걸 20년도 6월에 개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급결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은행 원래 하던 거고 자금 이동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사업자의 그 이 뭐죠 자금 그 이동업을 영위할 때 그 이용 규모에 따라 가지고 세 개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라이센스 다시 말해서 규제의 강도를 차등 적용을 하는 거죠. 자금 이동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어떤 규율 체계 그다음에 중간 수준 그다음에 완전히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차등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동일행위 동일 규제를 그냥 뭐 적용할 거냐 말 거냐 또는 그냥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적용하자라는 이슈여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빅테크의 반경쟁이 당연히 반경쟁 행위는 규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율 체계 같은 경우는 EU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적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6월에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얘기됐던 소위 그 플랫폼 어떤 패키지 다섯 개 법안 그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건 플랫폼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우측 밑에 있는 이건 이제 리나칸이 얘기했던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오픈뱅킹 하면서 금융위가 얘기했던 주장 중에 하나가 필수 설비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망 중립성, 기술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어떤 필수 설비라는 데서 이제 그 컨셉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 또는 어떤 망, 인터넷 망, IT 그 이 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필수 인프라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못 들어간다든지 또는 누구는 비싸게 돈을 내야 쓸 수 있고 누구는 싸게 쓸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 접근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컨셉인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필수 설비 규제에 입각한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서 사실은 공정한 접근과 어떤 비차별적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사업의 업무 범위라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부수 업무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외에 핀테크 쪽에 대한 어떤 투자 가능성을 좀 열어서 그것들이 핀테크의 성장 사다리 그 다음에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어떤 윈윈 모델이나 콜라보 모델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사실 금융위가 핀테크 육성 지원법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사실은 이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을 18년에 만들어서 이걸 2년 동안 하면서 그 사이에 이 육성 지원법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10월에 끝났는데 안 됐죠. 투자 활성화와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연장하겠다고 하게 돼 있고 이 핀테크 육성지원법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빨리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데이터 독점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거 뭐 BIS나 EC나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런 데이터의 이동성 그러니까 내 이 데이터가 사업자들 간에 이렇게 저렇게 이동될 수 있는 그 이동성 원칙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7월 달에. 이건 무슨 얘기? 데이터 이동성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 유럽의 GDPR이나 아니면은 PSD2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이러저러한 개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그 정보 본인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정보를 내가 특정 어떤 그 사업자에게서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내 정보를 제3의 사업자에게 주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본인한테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이 신정법에 의해서 금융회사들이 사실은 이런 다양한 핀테크나 빅테크 사업자들한테 금융정보를 줍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반면에 빅테크 또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일부 신정법의 신용정보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대로 그 이쪽 금융회사 쪽으로 들어오지 않죠. 소위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을 사실은 확대시키는 것이니 이걸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혁신과 공정이라는 것들은 이거냐 저거냐 문제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어떻게 공정한 생태계 속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저희 금융회사 또는 금융그룹들도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회 서경 금융전략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내년 봄 제22회 서경 금융전략 포럼에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